보트리를 활용한 리조또입니다. 저는 이제 밥 먹으러 갈게요.
브이로그에 되게 오랜만에 말하는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제가 딱 이번 주만 좀 되게 타이트하게 식이랑 운동을 빡세게 한번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이 1일차인데요. 왜냐면 이번 주에 제가 어학원을 가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공복 운동도 좀 타이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식단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딱 이번 주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계획한 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운동, 저는 클로이팅 운동 보통 30분을 하고 이제 따뜻한 차를 한잔 마신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하고요. 저녁은 되게 가볍게 먹으려고 해서 지금 계획으로는 삶은 계란 두 개나 아니면 두부를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이 이제 1일차다 보니까 어떻게 또 몸이 반응할지 몰라서 일단은 해보고 조금씩 수정을 해 나가 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살이 빠질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해요. 오늘 제가 사진은 못 찍었는데 아침에 쟀을 때 몸무게가 51.8kg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쟀을 때 얼마나 빠졌을지 한번 같이 체크해봐요, 우리. 다이어트 여러분 화이팅입니다.